그래서 저는 주량이 두 병밖에 안 돼요. 에이, 그 정도면 잘 마시는 거죠. 나 술 잘 먹는구나. 저희 그럼 이제 직업 얘기 한번 해볼까요? 그럴까요? 아, 떨린다.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? 가위바위보 할까요? 저 먼저 할게요. 뭔데? 저는 철강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. 이럴 줄 알았어. 그러니까 먼저 말한다 그러지. 금속 가공이나 금속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. 포스코 같은 데서 일하시나 보다. 기구나! 불판 움찔려 너! 예, 다 내가요! 빨리 좀 해라 지금! 손님도 고기 다 탄다고 난린데! 예, 죄송합니다! 죄송하면 끝이야! 빨리 가르쳐! 빨리! 두현 씨 무슨 생각하세요? 아무 생각 안 했어요. 다음은 누가 정해볼까요? 저는 그 판교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컴퓨터들을 보면 이 IP 데이터들을 엉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. 저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리고 관리하는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개발자신가 봐. 네, 대표님. 28분 데이터 오신 것 같아요. 여기 인터넷 안 되는 거 맞죠? 죄송합니다. 그 옆자리 33번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귀찮아. 짜파구리 언제 나와요? 죄송합니다.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이 알바 왜 이렇게 깜빡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워낙 저를 찾네요. 괜찮아요. 다음 분 얘기하실까요? 근데 그걸 꼭 말해야 하나요?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. 맞아요. 안 하셔도 돼요. 아니에요. 다들 말씀하셨는데 저 혼자 말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. 저는 모기업 후계자고요. 지금 천천히 경영 수업 받고 있습니다. 재벌이시구나. 이걸 어디다 놔야 되는 거야? 너 엄마 슈퍼 물려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. 열심히 해봤자 동네 구멍가게면서 잔소리 좀 그만해. 잔소리를 안 하게 해. 네가 이놈 시기야? 새우깡 여기다 놔. 정말 거기 옆이라고 몇 번만 해. 거기는 새우 알침이잖아. 같은 새우구만 뭐가 다르다는 거야.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? 경영 수업 받느라 좀 피곤해서요. 진짜 환경도 좋은데 노력까지 하는 사람이 뭐 반칙이지. 별 말씀을요. 다음은 누구? 저는 홈 프로텍터요. 그게 어떤 직업이에요? 백수. 백수를 왜 이렇게 고급지게 말해? 네, 죄송합니다. 지금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. 에이, 집에서 놀 수도 있죠. 그러니까요, 창피하지 말아요. 근데 노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. 그게 좋은 거야. 그런가? 도련님, 대표님께서 주말에 별장으로 오시랍니다. 귀찮은데. 아무래도 후계자 구조에 둘째 형님께서 참여하시면서 조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. 막내 도련님께서도 슬슬 참여하실 때가... 난 홈프로텍터가 좋은데...